이야기 들었어? 부종 황제가 일본인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하고. 지난 1월 동경 유학생 하구가 독립선언에 대한 방침과 실행위원을 선출했다고 하오. 오늘 도쿄 유학생 600명이 모여 독립선언을 한다고 하오. 청원서를 내느냐 독립선언을 하느냐로 한참 이야기한다는 거는 나도 들었소. 청원서나 건의서를 내는 건 일본 정부에게 독립을 시켜달라고 청원하고 건의한다는 것인데 민족 자결에 의미가 없는 짓이오. 국내적으로도 전 민족을 분기시키고 국외적으로도 전 세계를 향해 독립해야 하는 이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는 중대한 선언이 되어야 하오. 3월 1일 날 태화관에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고 하오. 김포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거요? 자, 우리 모두 모여서 뜻을 같이 합시다. 좋소.